어린 시절 우리 모두가 가졌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를 들뜨게 했고 설레게 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꿈. 꿈입니다. 하지만 꿈은 어느새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이제는 꿈 하나만으로 만족했던 시절을 우린 그저 멋모를 때 가졌던 하나의 뜬구름으로 치부하게 돼버렸습니다. 무엇이 이토록 우리를 꿈꾸지 못하게 할까요? 오늘 소개하는 영화는 뭘 해도 안 되는 삶은 결코 없다는 것을 꿈을 통해 알려주는 영화입니다. 사람 냄새 폴폴 나는 폴의 영화 리뷰, 맨발의 꿈, 지금 시작합니다. 영화 맨발의 꿈은 동티모르라는 세계 160위 나라에서 펼쳐지는 실화를 배경으로 제작된 영화입니다. 21세기 첫 독립국인 동티모르는 영화 시작과 함께 나라가 가진 고통의 역사를 소개합니다. 동티모르, 이름마저 생소한 나라지만 고통과 슬픔이 나라 전체에 깊이 뿌리박힌 나라입니다. 낯설면서도 한국과 비슷한 나라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동티모르의 열정의 아이콘, 한국인이 발을 들입니다. 왕년에 한 가닥했던 축구선수 김원과 인도네시아에서의 사업이 사기를 통해서 망하게 되고, 소문에 의하면 동티모르가 떠오르는 블루칩이라는 소식을 듣고 신락 같은 희망을 갖고 동티모르라는 나라에 발을 들입니다. 아, 김 선수, 동티모르라고 들어보셨어요? 동티? 그게 뭐야? 21세기 최초의 독립국.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시작이죠. 아니지, 이제 시작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게 맞나. 그래도 내가 보기에 있는 게 하나 있다. 희망? 희망스럽구만. 하지만 시작부터 험난하죠. 입국 첫날부터 또 사기를 당할 뻔하고 제임스! 커피건 건설이건 여기는 뭐 아직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여기 들어오는 한국 사람들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임스 같은 놈들한테 사기 당하거나 아니면 사기 치거나 그냥 돌아가시죠.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숙소에서 샤워하다가 물이 끊기고 결국 주인공은 오자마자 돌아가기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원광은 동티모르 아이들이 축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법이네. 아주 뭐해, 인다. 갔어. 이대로는 돌아갈 수 없는 주인공. 결국 축구 사업을 동티모르에서 펼치기로 합니다. 마, 간판 보이게. 코리아 스포츠.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잘 될 리가 없는 축구 사업. 하지만 주인공은 포기를 모릅니다. 아이들에게 할부로 축구화를 대여하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신용 할부지. 그러니까 그 신용 할부가 영어로 뭐냐면 그 트러스트 그 뭐가 있는데 이게 어쨌든 이 임포터드 한 거야. 어? One day, one time, one dollar 나한테 기부 뭐냐 하면 되는 거야. 뭐라고? 야, 뭐라 그랬어? One day, one time, one dollar 나한테 기부 뭐냐 하면 되는 거라고. 괜찮지? 아바이. 아바이. 아바이 너무 좋았어. 아바이. 그다음에 시쿠.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너무나 힘든 원데이 원타임 원달러. 설상가상 김원강이 할부를 사기로 생각한 한 젊은 청년은 아이들의 운동장까지 뺏어갑니다. 결국 아이들은 여유도 안 되고 운동장도 없고 축구화를 포기하게 되죠. 오케이.
여기서 포기하면 한국인이 아니죠. 그 내 찌질난 시스템으로 준 그 스파트 세파 골라 신고 아나가나 보르마인 파고 싸고 있는데 말 니가 이렇게 뭔데 끈아빠 강구하고 지랄해 이 새끼야. Me? I never bothered them. I just don't want you to trick them. You know, 디프. 디프? 내 뭔 디프를 했어? 어? 야마 발에 붙어서 키킹을 하면 이게 덴저러스 하잖아. 스포츠라는 게 어떤 그 세이프티한 그 볼을 알랐다는 딜런카피 해야만 그게 테크닉이 점점 그 뭘된 뭐 디벨 그 아이씨, 레벨업 되는 거 아니야? 어? 아, so this is a skin to sell soccer shoes, but you have to make them better. 그렇지, 이 자식 이게 뭐랑 빗다르네 이 새끼. 이게. Prove it. Prove? Show me proof. 그, 좀, 야 좋아. 그래 그럼 넌 나랑 한판 붙어. What? 아나가나 까무, 아나가나 아쿠, 버르 딴딩 세파폴라. 이사, 아나가나 까무 윈 하면 랑팡한, 오케이, 내 기부업 할게. 버 그러나 이 새끼야. 아나가나 아쿠 윈 하면 너 앞으로 마이 비즈니스의 장악자 프레임마. 동티모르 최초의 한국인 축구 감독의 전설은 시작됩니다. 이 영화는 축구라는 스포츠가 주는 단순한 감동을 주기보단 열정 그리고 꿈이란 목표를 가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어떤 태도를 가지게 되는지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선사해 줍니다. 처음은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할지 고민했던 미스터 김. 아이들을 사업의 도구로 보았지만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 그리고 꿈을 본 미스터 김에게 아이들의 꿈은 이제 미스터 김 자신의 꿈이 됩니다. 그렇게 아이들의 한 명 한 명의 삶 속으로 미스터 김은 깊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과 함께 하죠. 맛있어? 미학? 미학. 그렇게 미스터 김은 팀을 만들어가고 아이들을 하나로 뭉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가 된 팀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한 나라를 하나가 되게 합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시절들, 힘들 거라고 생각했던 시간들, 그 모든 과정은 어쩌면 필요한 시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영화를 통해 하게 됩니다. 힘든 과정들을 통해 우리는 꿈을 꾸는 셈인 것이지. 상황을 넘어 환경을 넘어 우리는 꿈을 꿀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론 꿈이 어리석어 보이고 가당키나 한지 의문이 들겠지만 그렇게 꾸미고 그렇게 이뤄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명언을 끝으로 사람 냄새 폴폴 나는 폴의 영화 리뷰를 마칩니다. 뭐랄까 그 드림 그 꿈도 형편에 맞게 꿔야지. 어? 뭐 살기도 힘든 나라에서 무슨 아 그 축구는 그냥 취미로 하면 돼요. 야 임마 자식이 이게 좀 야 가난하면 꿈도 가난해야 돼?